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남궁민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포공항 우리들병원에서 근무하는 서정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것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류마티스 질환이 초기에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떤가요, 원장님? 처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원래 관절염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데 실제로 관절염부터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여러 가지 전신적인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처음에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이렇게 손이 뻑뻑하고 잘 펴지지 않는 증상, 이게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겠죠. 두 번째로는 여기저기가 아픈 거예요. 어느 시기에는 이제 이쪽 관절이 아팠다가 또 반대쪽 관절이 아팠다가 이런 식으로 한 2, 3개월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그것도 아주 초기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류마티스 질환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아프기는 어렵고 처음에 몇 군데 이렇게 아프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뻑뻑하거나 또 관절염이 이동하거나 또 한두 군데가 아프기 시작한다고 하면 아마 초기 류마티스 질환을 좀 의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손가락이 좀 마디마디 좀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나면 초기 증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그냥 많이 피로한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몸에 이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또 식욕이 떨어지거나 또 체중이 점점 줄거나 빈혈이 생기는 경우. 그 외에도 열이 난다든지 또 네. 이렇게 혈관에 말초 혈관 장애가 있다든가 햇빛을 쬐었을 때 피부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거나 피부 염증이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피부 곳곳에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 임파선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의심을 해봐야죠. 전신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네. 관절에 증상이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눈 같은 경우도 네. 눈이 충혈되거나 또 포도막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이나 뭐 점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노랗게 파이잖아요. 그쵸. 그 파이는 경우도 류마티스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서 잘 상담하시는 게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걸까요? 병원에 오시면 보통 이제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영상의학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네네. 보통 류마티스의 초기 증상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크게 이상 소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은 하지만 이제 거기서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 혈액 검사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류마티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피속에 있는가 하는 검사랑 류마티스가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가, 이두 가지를 하게 되죠. 보통 원인 물질을 좀 자세하게 검사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자가 항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항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물질인데 자가 항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그런 항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가 항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 몸에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저도 또 원장님을 통해서 알수 있었네요. 네, 그렇다면 류마티스 질환과 감별이 필요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감별을 할때두 가지 의미를 두고 할수 있겠죠. 우선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서 검사 양성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별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관절이 붓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그 증상을 어떻게 감별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검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가 항체들이 양성으로 나왔을 때 이것이 정말 류마티스 질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환경 속에서 같이 동반되는 어떤 현상인가? 이것을 감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으로 결핵과 같이 네. 몸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거나 또 B형 간염, C형 간염처럼 간에 계속적인 염증이 있거나 또는 급성적으로 A형 간염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종양에 있어서도 자강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강체가 일단 나왔다고 하는 것은 몸에서는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잘 파악을 해서 정말 류마티스 질환으로 갈 것인가 다른 환경에서부터 나온 것인가를 잘 감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전문가를 통해서 감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도 몰랐던 다양한 사실들을 알게 돼서 혹시라도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된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